의심이라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 작은 자의 의심. 자, 우리 양비 옆에 분들과 믿음이 작은 자여 은혜 받으소서. 이렇게 한번 예, 인사를 한번 양 옆을 돌아보시면서 앞뒤로 한번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이 큰 자여 큰 은혜 받으소서. 큰 은혜 받으소서.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부족한 또 이렇게 부탁에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아마 이지선 교수라는 그 이지선 자매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전에 한동안 자매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교수님이십니다. 한동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밝은 얼굴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중에 너무 얼굴이 아름답고 가질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던 이지선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오빠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술 먹은 사람이 와서 오빠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거기에서 그 사고로 인해서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불이 나는 바람에 오빠는 빠져나왔는데 이 이지선 자매는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빠는 가까스로 이 동생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보려고 그렇게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아무리 이지선 자기의 동생을 꺼내려고 해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경찰관들이 와서 그래서 거기서 그 불난 자동차에서 꺼냈을 때에는 벌써 55%가 몸에 화상을 입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서 거의 반이라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 팔이나 다른 신체 부분이 이런 흉터가 있어도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이지선 자매는 정면으로 보이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 만남에 있어서는 무엇을 먼저 보죠? 얼굴을 보잖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나 험상궂은 거예요. 화상으로. 그래서 사람 만나기를 기피했었고 그래서 어떤 오빠에게도 원망을 순간적으로는 했지만 그러나 이지선이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자기의 그 본 신앙이 다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 지금 여러 교회 다니시면서 간증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온누리교회 그 하영주 목사님께서 미국에 가서 공부나 하고 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제가 미국까지 가서 그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직장도 안 다니는데 하영주 목사님 하시는 말씀 우리는 이렇게 선교사를 이렇게 내보내고 그거를 이렇게 선교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란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석박사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은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한동대 심리학 그리고 상담학 그렇게 해서 교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지금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간증하는 그 유튜브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의뢰스러운지 모릅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가진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이지선 그 교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해맑을까요?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이 됐다가도 그분을 보면 다시금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 작은 자의 의심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분명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응답하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앞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 구절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제자들이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의 이 무리들을 어떻게 저녁에 식사들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우리가 내려가서 뭐 좀 사올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기에서 제자들이 이르되 지금 14장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요 14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는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이 어디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금 20년 30년 장로님이 되셨다 권사님이 되셨다 안수집사님이 되셨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 여기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그때사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은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5천명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18절에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아마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가져왔을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랬을 때에 18절에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어떻게 하세요? 차게 두었으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믿고 계십니까? 아멘.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그런데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주여주여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몇 년을 다녔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랜 세월을 믿었고 내가 직분이 어딘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직분 오래 다니신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아주 믿음이 가장 숙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 가장 숙제자이고 열정이 있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제가 봤을 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오병이어 사건을 다 한 다음에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천명을 먹이시고 열두 강주리를 다 채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많은 무리들과 같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실 수도 있는데 왜 무리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머물러 계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으시고는 어떠한 사역도 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늘 기도 외에는 어떤 능도 나가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무리 신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사모하셨던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는데 거기서 언제까지요? 저물 때까지.
저물 때까지 혼자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수리라는 것은 한 19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스타디온이라고 하는데 플리시라고 합니다. 여러 스타디온의 길이와 단위로 따지고 보면은 약 한 190m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했어요. 이게 밤 사경이 되었을 때는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로 천천히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는데요.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자,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니까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은 무서우면 소리를 지르는데요. 여기서 소리 지르는 것이 30절에 또 나옵니다. 30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니. 이들은 급하고 다급했을 때는 소리를 지르라고. 무서우면 소리를 지르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또 예수님의 한 행동이 계세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가서 너희들 건져줄게 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27절 한번 즉시 가셔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며 그들을 데리고 배에 함께 오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낭망하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우리가 많이 떨어져 계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우리가 힘들어 지쳐 울 힘조차 없을 때, 너무너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수 없을 그렇게 무기력할 때 주님은 다가와 함께 물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 주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귀한 사랑의 위로를 해주신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제자들은 잊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을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잊고 무서워 소리질러 유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28절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즉시 또 요구를 합니다. 자, 우리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또 즉시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사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의 믿음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오라 한다 그래서 예수님 제가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갑니까? 주님이니까 가능하지 제가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핑계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즉시 그 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남겨두고 자기는 그 물 위로 걸어갔다라는 실수투성인 베드로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열정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하고 알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주님 나를 부르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도 지금 가라 하면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서
못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14년 동안 학교를 대학교를 과정을 마치고 대학원에 갔다가 석사과정 갔다가 지금은 박사과정 지금 이렇게 2차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때까지 한 번도 전도사역을 쉬어보질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쉬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이 강권 하심으로 저를 부르셨는데 그때도 제가 얼마나 뺀질거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눈만 뜨면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찌하면 영혼들을 정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날마다 복음 전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꼭 복음을 신학교를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저를 오게 하시는데 결국은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집사님이죠.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부르실 것입니다. 집사님은 꼭 신학교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믿더라고요. 왜? 형편과 사정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 형편은 절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집살이에 너무나 경제권이 하나도 없었던 제가 어떻게 등록금을 낼 것이며 어떻게 내가 그 어두웠던 그 마음이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신학교를 꼭 가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저는 안 갔습니다. 고집이고 얼마나 고집이 셌는지. 그런데 제가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종이 되거라. 신학을 하거라. 말씀을 하세요. 2시간, 3시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 시간에. 2시간, 3시간씩 기도했던 제가 단 5분 만에 끝납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저도 다니엘 기도를 10시에 또 하고 낮잠을 자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 큰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갑자기 잘 뚝에서 놀다가 꿈에 잘 놀다가 그 강으로 쏙 빠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멍석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아이가 넘어지면서 똘똘똘똘 말려갖고 강으로 깊은 강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마침 그래서 제가 남편 보고 빨리 가서 건지라고 하니까 남편이 건졌을 때는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니까 얼굴에 가서 숨을 쉬는 거 만져보고 아무리 이 아이를 흔들어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다시 남편에게 꿈이지만 너무나 생생합니다. 저는 그리라 그러면 지금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책을 마무리할 때는 제가 거기에도 다 들어있습니다. 책 안에 그 내용에. 그래서 제가 받아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사오니 이 아이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하늘을 향해서 그랬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이가 내 품에서 꿈틀거리면서 다시 이 아이가 다시 새 생명이 생겨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흔들어 깨운 것처럼 급하게 깨운 것처럼 제가 소스라치면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깨어났는데 이거는 현실이었어요. 낮이었어요. 너무나 아주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런 낮이었었는데 얼마나 제가 오한들은 것처럼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 자리에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막 신발을 어떻게 신었는지도 모르고 담임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저 좀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정말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찾아뵀던 거는 한 20년 만에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노크하고 들어가니까 목사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오라고 하면서 저를 얘기를 전후 사정을 다 들어보시더니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수해주시면서 이 목사님 참 이명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도원 성경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원래 이렇게 신학을 간다 그러면 쉽게 대답을 안 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그 학교에 신학교에 내가 학장이니까 모든 서류는 나중에 해갖고 오고 먼저 와서 학교를 다녀라.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다닌 것이
오늘날까지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때부터 1학년 때부터 학교를 갔는데 1학년 때부터 교수님들께서 우리 교회 신방 전도사로 오라고. 교수님 저 아직 그런 믿음 안 됩니다. 저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못할 게 어딨어. 와서 하면 되지. 우리 교회로 와. 그 1학년 때부터 계속 교수님들이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로 와. 큰 교회 교수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지금까지 한 달을 쉬어보지 못했어요. 사역을 지금까지 저는 안식년도 없더라고요. 예, 전도사로서 안식년도 없습니다. 학교도 한 번도 휴학도 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권적으로 오라 하실 때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께로 달려갈 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 꿈과 믿음의 비전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당장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 여기까지는 너무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열정적이고 순종적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다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양력 세상을 얼마나 많이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종교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사역자지만 어떨 때 여름 휴가 때가 되거나 어떤 행사, 어떤 절기가 되면요, 그때는 예수님께 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더 경애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이 끼면 텅텅 비는 거예요. 교회가 주일날 그러면서 그분들이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도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디로 놀러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꼭 주일 성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알 수 없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본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하게 말합니다. 비유 마치듯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베드로에게 무서워서 떠는 자에게는 손을 잡아주시고 그곳에서 물론 가족들하고 놀이를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30절에서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또 즉시 달려가십니다. 또 여기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라 할 때는 즉시 예수님께 달려갈 때 예수님 얼마나 흡족해 하셨겠습니까? 그래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큰 일을 맡기겠노라고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또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 베드로는 점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다급합니다. 내가 믿었던 그 주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옆에 광풍과 바람이 거친 파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을 순간 베드로는 아무리 열정이고 순종자라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말씀 하나 없어서 우리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항상 찬양은 거룩하게 하시면서 주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1년만 있다가요. 한 달만 있다가요. 일주일만 있다가요. 얼마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댑니까?
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은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의 포기도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32절에 그러면서 예수님은 손을 잡으시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오르실 때 바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바람이 바로 잠잠하게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는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회개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와서 즉시 손을 잡아주실 때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을 회개했을까요? 그러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잠잠하고 평안함으로 모든 무리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믿음으로. 자, 3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배 함께 오를 때 바람이 그치는 그 순간 많은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뭐하죠? 즉각적으로 절하고 그 다음에 진실로 당신은 참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넓은 길로 나 편한 길로 종교인 아닌데가 계속해서 뭐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일 한 번쯤 안 나간다고 그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 그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바다가 잠잠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은 참으로 당신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경배에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손에 잡히고 여기에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의 지금 역할은 어떤 믿음입니까?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잡히니까 여기서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좌절되어서 정말 울 힘조차 없어 낙심하고 좌절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며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함께 모든 생활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면 성공과 축복이 있는데요. 미국의 달러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심적인 화폐입니다. 이 미국의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1센트짜리 그 동전에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의 그런 동전을 아브라함 링컨을 얼굴을 새겼다라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을 새겼다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보는 10센트도 아니고 1센트 동전에 링컨의 얼굴을 새겨서 링컨처럼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인생 역전을 하라고 격려하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때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면 실패자가 되지만 담대히 나아가서 고난을 극복하면 더 큰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인생의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고난을 극복하고 그러면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담대해야 합니다. 미국의 성공학자 나폴레온 힐 박사는 현대인들은 일곱 가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난에 대한 불안. 두 번째, 실패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불안. 사랑에 대한 불안. 늙는 것에 대한 불안. 여섯 번째는 자유를 잃는 것에 대한 불안. 마지막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더욱 불안하고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기려면 오히려 담대히 불안과 맞서서 우리는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오정이라는 유행어가 있었던 걸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45세만 되면 조기 퇴직을 하는 그런 나는 그 조기 퇴직을 당한다는 의미로 요즘 직장인들이 뭐 이제는 5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사오정 이 악몽에 떨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경기와 불상황적인 것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승진하고 사업이 확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려움을 굴하지 않고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오히려 그 어려움 가운데서 더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뉴욕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하이힐, 여성들이 신는 왜 하이힐 있잖아요. 그것을 요즘 신는다라고 해요. 오래전이죠.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신는데요. 지금까지 신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꿈 높이가 10cm에서 15cm 그 높이를 신고 있으면 앞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수주가 이렇게 같이 높아가고 있으면 이것이 자신을 높아 보이게 하려는 세태를 반영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굽의 높이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아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하이힐을 신으면 어떻게 되죠? 여성분들 많이 신어보셔서 알죠? 저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신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높은 구두를 신어서 오히려 자신감을 가질 수만 있다면 높은 구두를 신고 신어서라도 자신감을 오히려 더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말고 오히려 이 하이힐을 신어서라도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과 콧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높은 자리를 올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말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농부는 땅에 씨앗을 뿌린 후에 쉬지 않고 흙을 갈고 거름을 주면서 열매가 맺히기까지 오랫동안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때가 되어야 결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콘스탄티노플의 그 주교였던 성 그레고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려는 사람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중도에 포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미시시피 그 대학에서 소고기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소고기 질긴 거 못 먹죠?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건강에 좋다 할지라도 질긴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질긴 고기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나요? 성질이 급한 소는 그 근육질도 질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 이렇게 질긴 고기는 질이 좋지 않아서 헐값에 팔린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병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회 진단에 따르면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성격상 급하고 참을성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엄청 좋아하죠. 서둘러 서둘러 렛츠고 렛츠고 막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급하기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우리나라 사람처럼 경적을 많이 울리는 나라가 없다라고 합니다. 연애를 할 때도 번개팅이라고 합니다. 번개팅. 술을 마셔도 폭탄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급하다 보니 매사가 조급하다 보니 부실공사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건축업자들 다
다리도 무너지고 백화점도 무너지고 아파트도 무너졌던 그런 부실공사들이 빨리빨리 해서 오는 그런 실수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각 기업체의 인사의 담당자들은 여러분들 자녀가 있는 그리고 청년들 이 방송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들은 신입사원의 단점으로 인내심 부족을 꼽았다고 합니다. 극심한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취직을 했어도 회사에 대한 어떠한 불만이나 인간관계에 생기는 마찰을 잘 참지 못하고 쉽게 사직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자들은 사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해요. 인터뷰를 할 때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이 다음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인내한 자만이 성취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도 인내하며 때를 기다릴 줄을 아는 자가 성공하는 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오라 해서 즉각적으로 달려간 것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열정이 있고 순종 잘하고 주님의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이 신앙을 가졌을 때는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라 하셨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중간에 백화점도 들렸다가 또 음식점도 들렸다가 또 바닷가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우리의 눈길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탄에게 우리는 넘어가고 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여전히 즉각적으로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거기에서 배로 같이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다시금 또 회개의 각성을 일으키게 하시며 또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증거로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군사들에게 이순신 장군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마라.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필생즉사 필생즉생 이렇게 갖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휘를 받은 병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저 외적들을 어떻게 이겨? 저 많은 군사들을 어떻게 이겨?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 아유, 우리는 이렇게 소수인데 못 이겨.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이순신 장군을 얼마나 신뢰를 하고 그 명령을 얼마나 즉각적으로 행했는지 보세요. 이순신 장군의 지휘를 받은 병사들은 엄청나게 몰려드는 외군 앞에서도 장군의 명령에 따라서 단 한 척의 배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용맹하게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13척의 함대로 200척의 외군의 함대를 쳐서 물리치고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해병대가 있듯이 미국에도 해병대가 있는데요. 미국 해병대의 상징은 팔강모라고 합니다. 이 팔강모에는 7.8기의 해병대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태평양의 전쟁 때 미국 해병대는 일본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 상륙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데요, 왜 7.8기가 나왔죠? 그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곱 번이나 패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절대로 후퇴하지 않고 공격한 결과 결국은 여덟 번째에 상륙 작전에 성공했고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7.8기의 승리를 기념하여 팔강모를 쓰는 모자를 쓰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도
실패가 거듭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떠한 시장적으로 물러서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고난을 극복하고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장소로 불러주시고 함께 배로 천국의 배를 타게 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맞았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맞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극복하고 더 큰 축복과 성공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너는 40장 28절에서 31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시며 명철의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지인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좋다고 세상에 한 발을 내어놓고 성전에 한 발을 들여놓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기를 늘 바라며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내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냐라는 식으로 그 신앙은 간 곳 없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무리를 오라 하시며 무리를 걷게 하시는 그 기적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건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여전히 세상적으로 세상의 안위만을 추구하며 세상에서 나를 자랑하며 부와 권력과 명예를 사랑하지는 않았던지요. 주님 이제는 깨닫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손을 잡았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세상을 다시는 바라보지 않겠노라고 다시금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자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꺼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우리에게 즉시 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바로 고쳐주시며 은혜를 입혀주신 그 모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용기와 믿음에 큰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